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나아가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절부터 13절 예수와 니고데모. 본문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핵심 주제인데 니고데모의 무지함이 우리에게는 귀중한 가르침을 선사합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구원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에 의해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행해지는 가시적인 세례의 의식을 의미한다면 성령은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로 부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뜻합니다. 결국 구원은 물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확인되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 하나님의 사랑. 본문은 먼저 모세의 노뱀 사건을 회상합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세운 노뱀을 보는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원과 심판의 현재성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혹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예수님께 나아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이며 나아가서는 악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는 구원, 곧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